안녕하세요. 러브애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제가 작은 소품함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소품함은요, 우유팩하고 양말목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유팩 900ml짜리인데요. 위에 너무 길이가 길어서 위에는 좀 잘라냈고요. 옆면도 이렇게 잘라냈어요. 잘라낸 상태에서 한번 자르시고 또 한번 자르시고요. 이 부분을 더 작게 자를 거예요. 여기 지금 8등분만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큰당 좀 잘게 자르는 게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 세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면당 4조각씩 나눴습니다. 이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두 조각만 나누셔도 돼요. 저는 면당 4조각씩 나눴고요. 4개, 4개. 그럼 총 16조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 상태가 됐습니다. 상태가 됐죠? 됐으면 실은요, 좀 깨끗하고 밝은 색으로 해서 좀몇 가지 골라놓으시고요. 사용하실 걸. 저는 지금 맨 아래쪽은 검정으로 시작.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면 4조각 된데 있죠? 4조각 된 데를 하나 끼우세요. 끼워서 꽈배기. 또 끼우고 꽈배기. 이거 좀 당겨주세요. 살짝 깨끗하게. 꽈배기 했죠? 또 끼우고 꽈배기. 꽈배기 하시면서 여기를 단단하게 아래를 딱 고정해 주셔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꽈배기. 그래서 이게 좀 깨끗하게 안 되면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당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꽈배기 하고요. 다음 칸으로 넘기는데 이거 좀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휘어서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더 꽈배기 하고 또 그러면은 여섯 칸 정도 넣으면요 크기가 딱 맞아요. 근데 양말목 크기가 좀 크다 하시면은 7칸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끝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래로 최대한 밀착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쪽. 저는 지금 6칸만 넣었어요. 근데 양말목이 좀 길이가 길다 싶으면 7칸까지 끼워주셔도 됩니다. 다음이요 또 검정으로 갈게요. 색 바꾸셔도 되고요. 그대로 가셔도 돼요. 저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 칸또 끼워서 하시고 또 다음 하시고 이게 종이라서 또 다음 또 다음 하면은 6개 정도 넣으면 길이가 거의 딱 맞아 떨어져요. 끝을 안쪽에서 핀셋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깨끗하게 이 상태가 됐습니다. 검정을 한번더 갈게요. 자, 하나 띄우고요. 이렇게 두단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끝이 세워져요. 연결이 되면서.
다음실 하나 끼우고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실을 몇 개를 끼웠냐면요, 한 줄에 지금 두 개 반씩 끼웠으니까 이제 일곱 개 정도 끼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은요, 실을 이 색으로 바꿀게요. 정확하게 끝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끝난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자, 하나 또 꽈배기 해서 끼우시고, 꽈배기 해서 끼우시고, 꽈배기 해서 끼우고, 꽈배기 해서 끼우고, 꽈배기 해서 끼우고, 딱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해서 또 고정하고, 아래로 고정하고, 또 실 바꿔서 색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색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위에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위에까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옆면이 이렇게 세 줄씩 떴는데요. 세 줄씩 뜨려면 실이 6개, 7개, 8개씩, 색상당 지금 8개씩 넣어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어 넣으셔도 되고, 좀 더 높이셔도 돼요. 높이는. 그래서 여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잘 끼워주시고요. 한 단만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필요하니까. 다음 색상은 파랑으로 가볼까요? 자,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된 상태에서는요, 사이사이 틈을 벌려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당겨주세요. 아래쪽으로. 혹시 아래쪽에서 잘 이게 고정이 안 되면 글루건을 사이에다 좀 짜 넣으셔가지고 꼭 붙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대로 잘 들어가서 그대로 할게요. 이 사이에다 글루건을 살짝 짜주셔가지고 딱 고정하시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쭉 올렸고요.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이요. 마무리를 저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위를 이렇게 꺾었어요. 꺾은 상태에서 글루건으로 뭐 안쪽으로 고정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거 이제 실 하나를 남기고 아래쪽으로 해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따로 붙임 작업하지 않아도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핀셋으로 잡고요. 꼬리가 더 길면 더 잘 되겠죠. 또 붙여서 하나 남기고 여기 두 아래를 들어서 아래에다 끼워줍니다. 끼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아래에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쪽은 이 상태고요. 옆면이요. 여기 지금 글루건으로 좀 고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하나를 넣는데도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옆면이요. 이렇게 해서 바닥이요. 이렇게 해서 연필꽂이나 이런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에다가 제가 양말목으로 만든 리본도 하나 붙였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